우리는 100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 아브라함 카이퍼를 회상합니다. 온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영역주권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삶의 모토이자 기독교 세계관의 근간을 이뤘습니다. 세계는 지금 반기독교적 현상이 넘실대고 무신론적 진화론이 팽배합니다. 인본주의적 세속화로 혼돈의 시대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급속하게 재편되는 21세기 대한민국. Abraham Kuyper.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탁월한 전략에 주목하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이민족을 향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는 것이에요.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 중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Let Christ be King.